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43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제 주제는 의사사주하고 의사부인사주하고 누가 더 좋을까? 그걸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특정 직업을 이렇게 딱 지칭을 하게 되면 괜히 또 혹시나 뭐 또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언짢을 것 같아가지고 뭐 들어가지고 이제 기분 나쁜 뭐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그 비슷한 주제입니다. 단 이제 특정 직업을 예외시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사 사주, 그다음에 의사 부인 사주, 이렇게 사주를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사주에 이제 복이 많은 거, 뭐 좀 좋은 운이 많은 거, 그런 사주를 이제 우리는 좋은 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주에 이제 막 그냥 일만 뭐 열심히 하고 별로 이렇게 복을 못 누리고 그런 사주를 이제 우리는 뭐 별로 이제 안 좋은 사주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 구별을 어느 기준점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좋은 사주도 없고 세상에 나쁜 사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억지가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사주를 딱 보면 사주는 결국 운이니까 운은 좋다이면 나쁘다 딱 둘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의사 사주가 과연 좋을까, 의사 부인 사주가 과연 좋을까, 이제 이런 걸 저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분들 사주를 유심히 사실은 봤었습니다.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직업은 제외하고 이제 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주가 이제 뭐 저는 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제와 같이 사는 사람도 이제 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겉보기에 이제 제가 막 성격이 굉장히 좋고 뭐 아주 뭐 장점이 억수로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겉보기에는 좀 까탈스럽고 좀 살살하고 냉랭하고 뭐 못되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한 제가 비근한 예를 이제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게으른 편입니다. 그래 이제 제일 많이 야단 맞는 게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 때나 이제 놔둬 버리죠. 그리고 이부자리를 절대 안 깁니다. 딱 자고 나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옷도 뭐 위에 외투는 저쪽에 벗어놓고, 뭐 속옷은 이쪽에 벗어놓고, 뭐 바지는 저쪽에 벗어놓고, 근데 그거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지금 엄청 이 나이 때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평생 못 고치는 풀치편 같아요. 그래서 막 오는데 이제 어질고 게으르고 이제 그런 이제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술 한잔 먹으면 또 눌러 앉습니다. 부으라 마시라 이제 또 주량이 좀 세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막 완전히 그냥 또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그래서 장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막 성격이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제일 성격 못된 게 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성격이 까탈스럽고 못했고 이렇게 이제 한 식구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은 엄청 하여간 착합니다. 착하고 뭐 하루 종일 강의하고 뭐 이렇게 그게 해도 저녁은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좀 늦게 가지고 뭐 밥 달라고 그러면 콕 체리줍니다. 다 체리주고 뭐 하여간 무지 착합니다. 뭐 술 아무리 많이 먹고 그래도 뭐 잔소리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뭘 봐도 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이쁘고 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냉정하게 제가 사주가 좋을까요? 집사람이 사주가 좋을까요? 집사람은 착하고 이제 여성스럽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현모양처죠. 뭐 모든 가족들한테 다 이제 자기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양처에 현모의 양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양말도 아무때나 뭐 놔두고 그 옷도 아무때나 벗어버리고 막 또 술도 좋아하고 성격도 집안에서 제일 못된 제가 사주가 좋을까요? 이 둘이서만 같이 산다 그러면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아까 뭐 의사 사주, 의사 부인 사주도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그건데 특정 직업을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싫어서 이제 저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했습니까? 깨우르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가지고 밥 달라 해가지고 밥 먹고 하루 종일 그 일한 이제 와이프가 또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꼬박꼬박 차려주는 그 이제 와이프가 좋은 사주일까요? 제가 좋은 사주일까요? 자, 제가 해답을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주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뭐 제가 제 사주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주에 떡지덕지 복이 붙어 있습니다. 예, 뭐 우로 밑으로 온데 복이 붙어 있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이제 뭐 복도 있지만 남편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났겠죠. 뭐 게으르고 뭐 술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났겠죠. 네, 와이프는 저보다는 이제 사주가 좀 못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고 현모양처 사주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이제 못됐고 뭐 저쪽 하면 사주가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사주가 좋으니까. 사주에 복이 많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처를 얻어서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타고난 그 복대로. 그리고 남편 복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같이 깨우르고 양말 아무 때나 이날 이때까지 아무 때나 버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볼 때 어느 시각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 사주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주의 그 판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그 사주 뭐 배우자 자리 보는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을 볼 때 내 딸을 이제 내 딸이다. 이제 이 이제 여자 측이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딸을 중심으로 사이 사주를 볼 때 사이를 고르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완전 시각은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 이 여기에 있는 아들이 이제 뭐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럼 이의 중심으로 저기 며느리감을 구할 때 사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좋은 사주고 나쁜 사주고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사주가 나쁘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뭐 갖다 버릴 거예요. 뭐 자식을 사주 혼외하고 바꿀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기준점에 어떤 기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주는 이렇게 180도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을 하게 되면 이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교과서에 나온 사주처럼 뭐 이렇게 뭐 배우자 자리에 뭐 백호대 자리 있으면 뭐 저쩌고 뭐 뭐가 있으면 어떻고 어떻고 뭐 어디에 뭐 상관이 있으면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면 괜히 여러분을 믿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도움되는 말을 들으려고 온 사람 가슴에 대문만 박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우자 자리 그거 한번 사주가 어느 쪽 그건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의사 그거 말 나온 김에 제가 옛날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저기 무슨 하여간 대학병원에서 이제 하여간 수술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분한테 막 수술 받으려고 뭐 석 달, 넉 달씩 이렇게 예약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선배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술 한잔 하고 이러다가 야, 내 사주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봐달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선배님 뭐 어떻게 평생 일을 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뭐 교수님들이 똑똑하다고,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도 똑똑하다고 걔만 불러, 걔가 우리 선배죠. 선배만 불러가지고 내내 이제 뭐 일 시키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인턴 레지 할 때도 똑똑하다고 이런 이런 이 사람 다 시킵니다. 우리 선배를 시키고, 그다음에 졸업해가지고도 뭐 성성장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막 일이 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배님은 이렇게 일 많이 해? 야, 나도 진짜 그게 다른 사람들은 부럽다 그러는데 난 괴롭다.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제 돈도 뭐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의사다 보니까 뭐 돈도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근데 선배님 그럽니다. 나 돈 쓸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럼 그 돈을 어쩌는데 말하라 대신 써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열심히 대신 써준대요. 그래 뭐 하여간 좀 누구 이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이제 이 유명한 의사가 벌어오는 그 돈을 열심히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니 형수님 사주도 한번 보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생일이 잠깐 있어봐 해가지고 이제 부인 생일도 모니오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딱 보니까 온 천지로 복복복복복 해가지고 막 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돈 잘 벌고 돈 쓸 시간이 없는 우리 선배를 만나가지고 부지런히 뭐 이제 그걸 복을 누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주는 시각이 중요하다. 여기서 절로 바라보느냐, 저기서 일로 바라보느냐.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절대 소홀히하지 마시고 이는 시각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킬러,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보는 시각, 이제 그 시야를 넓히고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